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주시 서쪽 해안을 가볼 텐데요. 네. 먼저 아버지 사진을 보실 텐데요. 아직 장소를 찾지 못한 곳입니다. 사진 보시죠. 네, 두 사진이 같은 장소인 거죠? 네, 네, 포구 뒤쪽으로 해안 절벽이 보이네요. 네, 이 사진 보신 분들이 제주시 서쪽 신엄리 근처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두 사진 다 오른쪽으로 절벽이 보이는 포구라서 제주시 서쪽 해안 방면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엄에서 신엄, 고내리까지 해안을 좀 훑어봤는데요. 포구 앞에 저런 절벽이 보이는 곳이 한 곳이 있기는 있어서 그곳을 찾기는 했는데 이곳이 아버지 사진의 그곳인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고영일 선생님 사진과 작가님 사진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는데 뒤에 해안절벽 생김새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제가 찾은 이곳은 고내포구인데요. 오른쪽 절벽을 맞추어서 찍었습니다. 해안절벽도 그렇고 포구 모양도 이렇게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곳이 맞다면 포구는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혹시 이곳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 중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아시는 분께서는 제주 KBS로 연락 부탁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실까요? 나무 두 그루가 보이는데 기둥이 굵은 걸로 봐서는 아주 오래된 나무 같네요. 네, 오래된 나무더라고요. 왼쪽 낭은 곰소리고요. 오른쪽은 폭랑인데 이 낭 앞에 비석이 하나 세워진 거 보이시죠? 네. 저 사진 비석이 낭 바로 앞에 서 있는 걸로 봐서 그 낭 저기 폭랑하고 얽혀진 비석인 것 같아서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은 일찍 찾았습니다. 2013년 그러니까 9년 전에 친구들하고 이 일대를 답사를 갔다가 길 옆에 작은 동산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바로 이런 지경이더라고요. 이렇게 폭랑 앞에 비석이 있어서 어딘가 본 것 같아서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니까 우연하게 같은 곳인 걸 알게 됐습니다. 2013년에 이곳을 찍은 사진하고 같이 보시죠. 2013년 사진에는 팻말도 생겼네요. 네. 보통 저런 팻말에는 보호수라는 안내가 되어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곳이 장지동산인데 쟁기동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낭들은 한라산의 생기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자랑하는 곳인데요. 보호수인 오른쪽 그 폭랑 앞에 비석은 송정 고평윤 기념비 이렇게 써 있었어요. 보니까 1959년에 마을 사람들이 세운 건데 구두쇠로 소문난 고평윤 할아버지가 토지를 희사해서 이 장지동산에 정자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폭랑이 보호수로 되어 있고 정자는 보이지 않고요. 9년 전 제가 가본 이곳은 바닥에 저렇게 데크도 깔고 낭을 둘러싸고 앉을 수 있게도 해놓고 이 팽낭이 이 310년 된 보호수로 지정된 팻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진은 뭐 크게 달라진 것이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 폭랑 그 비석 있는 팽낭 가지 왼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게 제 사진에는 안 보이죠? 그러네요. 예, 아마 부러진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곳이 또 혹시 변한 게 있을까 해서 방송 준비하면서 가봤습니다. 최근 사진도 같이 보실까요? 9년 사이에 오른쪽 나무 옆으로 건물이 들어섰네요. 네. 카페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건물도 들어서고요. 또 변한 게 있는데요. 보호수 지정한 팻말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예. 제주도 모양이 팻말로 바뀌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9년 전에와 똑같은데 9년 전에도 3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나이가 지금도 똑같이 31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년 동안 나이도 안 먹고 참 부럽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폭랑 이름이 정자목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요. 이곳에 정자가 있던 자리라서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이 폭랑은 9년 사이에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뒤쪽에 건물이 들어서고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면서 이곳 정자가 있던 정자동산은 이름만 남고 집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을 찍은 또 다른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아, 몸보다 훨씬 커 보이는 등짐을 지고 오시네요. 무거워 보이는데 뭘까요? 아마 저건 초리인 것 같았습니다. 초리는 아시다시피 소 먹이는 염물인데요. 네. 그런 걸 초를 만들려고 밭에 심는데 이것을 베어다가 짊어지고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때는 뭐든지 등짐으로 운반했죠. 옛날에 농사만 짓던 시절에는 따로 초를 심는 밭을 만들어서 소 먹이도 집에서 만들었는데 그때 초를 심은 밭을 초랏이라고 하죠. 사진 왼쪽 그 돌담 나무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나무들 그대로 둔 채 돌담을 쌓은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우연히 찾았는데요. 앞에 정자동산 사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 사진에 비슷한 곳이 있어서 확인하면서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2014년에도 다행히 왼쪽에 나무 사이로 쌓은 돌담이 그대로인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왼쪽도 오른쪽도 돌담은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변한 거는 이제 길바닥이 포장이 돼 있고 전봇대가 들어서고 나무가 있는 쪽 돌담은 그때 보니까 집들이 들어섰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길도 주차하는 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나무는 좀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8년 후인 지금 또 가봐서 보니까 또 달라졌더라고요. 그 사진도 같이 보시죠. 네, 새 사진을 보니까 세월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골목 느낌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길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전봇대는 8년 전하고 그대로고요. 그런데 돌담으로 사용한 저 굵은 나무가 지금 오른쪽에 나무가 8년 전하고 달라진 게 보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70년대하고 2014년에는 저 나무가 길 쪽으로 굵은 가지가 올라갔는데요. 맨 오른쪽 최근 사진에는 그 가지가 안 보이죠? 네. 예, 동네 삼촌한테 여쭤보니까 저 굵은 가지가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예. 마을 위쪽으로 큰 도로가 생기면서 이 길을 따라서 하가리로 내려오는 차가 많아지면서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나무의 굵은 가지를 쳐냈다고 합니다.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 된 이 길은 1970년대에는 저렇게 주변 밭을 오가는 동네길이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추룩 변한 거 보염수가. 네. 이제 바닷가로 가보실 텐데요. 사진 보시죠. 네,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고 윤슬이 참 예쁜 바다네요. 그런데 이런 장소는 제주에 많은데 어떻게 같은 장소를 찾으셨어요? 예, 저는 이 해변 사진을 꼭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진에서 멀리 볼록 튀어나온 오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오름이 비양도 같고 네. 해안의 바위 모양이 특이하니까 비양도를 저렇게 바라보는 해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녔는데 한담에 가니까 에어룹 한담에 가니까 이 지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한담 해안길은 현무암 절벽도 있고 바다 쪽에 기이한 바위들이 있고 또 석양이 아름답고 그래서 아주 관광객들이 몰리는 핫한 해안길인데요. 이 사진의 장소가 바로 그 한담길에 있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드는 때라 바닥 바위의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었는데요. 멀리 비양도가 보이는 각도, 가운데 바위가 솟아오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같은 곳으로 이렇게 찾았습니다. 역시 그 이 자연은 사람 손이 안 닿으면 그대로 남는 것 같은데요. 이곳을 찍은 다른 사진도 보시죠. 네, 오른쪽 사진이 더 물이 들어온 상태이긴 하지만 바위 모양이 똑같아 보이네요. 멀리 비양도도 보이고요. 예, 주변에 해안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이제 높은 바위 위에서 찍었는데요. 왼쪽 아버지 사진의 바다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경이 곽지해수욕장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동네 아이들이 여름에 수영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 동네 아이들이 여름을 이곳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것 같네요. 이 지경인 듯한 사진이 또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작가님은 같은 곳이라고 확신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예.
아버지 사진하고 비슷한 지형이라고 생각해서 찍어봤는데요. 바닷가 바위 모양이 비슷하지 않더라고요. 아, 네. 다만 멀리 보이는 해안선, 등대, 그리고 폭우 방파제가 있어서 맞춰서 찍어봤습니다. 그 해안에서 이제 곽지 해수욕장 가기 전에 작은 폭우가 있는데 거기서 바라보니까 이런 곳이 나오는데요. 같은 곳이라는 자신이 안 서고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 사진에서 이 지경을 아실만한 분이 있으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께서 여러 번 제보를 부탁하셨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진 소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